오늘 사실은 이제 그이 착공식이라고 불려지는 착수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갔습니다. 제 여당과 제 야당이 갔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결국은 이 평화 속도와 비핵화 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속도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또한 가지 지적할 정부 여당의 오만을 말씀드리면 이 착공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저에게 설명한 정부 측 인사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착공식하고 밀어붙이기로 패스트트랙 태우고 밀어붙이기로 운영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이런 오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